안녕하세요. 농현비로입니다. 짜자잔. 지금 몇 도야? 20도죠? 지금 시간은 5시인 것 같은데. 잠시만요. 자, 4시 44분이네요. 자, 4시 44분에 20도다. 오늘 제가 솔직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용감을 나오지 못했는데 전화가 좀 많이 왔습니다. 전화의 내용은 시든다였어요. 자, 이 농가도 저 새순 대가리 봐요. 새순을 보면 꺾였죠. 얘도 살짝 시들었을 겁니다. 자, 수정해놓고 시들면 어떻게 돼요? 아이고. 제가 문제가 와요, 제가. 이 열매 끝이 말리기 시작합니다. 딱 봐도 지금 얘들은 정상은 아니에요. 어떤 장애를 받았죠. 자, 아시다시피 수정이 딱 되는 순간 작물은 탁 억제가 됩니다. 자, 이 새순이 수정으로 인해서 딱 억제가 된 건 뭐 딱 봐도 알죠? 아니에요. 자, 저 정도로 심하게 탁 새순을 꺾을 수 있는 게 뭐죠? 그렇게 물 부족은 솔직히 아닙니다. 하지만 물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. 왜냐하면 새순이 가시뽕잎이 막 신났어요. 뭐 끝에도 살짝 안으로 감겼고, 오늘은 또 유독 바람도 많이 불었죠. 이래저래 겹친 것 같아요. 자, 딱 관찰 해보시면 작물이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. 자, 여기는 물 안 준 지 10일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물 주라고 했습니다. 자, 물 준 게 득일까요, 실일까요? 개인적으로 득이라고 봅니다. 자, 애들 봐요. 잎이 어때요? 잎이 딱 느껴지죠? 저 잎을 만들 수 있는 건 수분과 온도, 그리고 수분과 온도예요. 열매는 아직 저렇게 잎을 확 바꾸지 못해요. 열매는 아직 딱 피는 거. 이 동은 열매가 딱 피는 게 수정이 된 것 같아요. 피는 것보다는 확 컸는 거 아니면 살짝 지는 거, 그게 더 수정이 잘 됩니다. 피는 건 수정이 잘 안 돼요. 자, 아무쪼록 오늘 작황은 온도의 변화가 있었다. 이 농가뿐만 아니라 여러 농가가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작황이 흔들렸을 거예요. 자, 오늘 같은 날 뭐 작황에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런 농가라면 물 관리를 잘한 겁니다. 뿌리를 잘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. 작물은, 식물은 결국은 뿌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 뿌리에 맞게 물을 어떻게 주느냐, 이게 더 포인트입니다. 많이 관찰을 하세요. 자, 결론은 받는 그대로입니다. 잎이 힘들어합니다. 자, 참고를 하세요. 여기 수정 안 됐겠죠? 안 된 애들은 당연히 좋을 거고, 수정이 되어서 좀 열매가 탁탁 부리키기 시작한 데는 더 심할 거고, 결론은 물입니다. 음지와 양지의 차이가 또 있고, 음지와 양지의 차이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온도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참고하십시오.